경제톡톡톡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소폭 회복하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울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 누적액은 294억 1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